해마다 아동학대는 늘어나고 있어요. 80%는 피아동의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거든요. 아동을 상담하기 위해선 당연히 아동과 부모를 분리해서 가게 되는데 아동을 상담할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.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외딴 집들이 많아요. 상담을 할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차 안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좁은 차 안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아동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늘어나는 피해 아동을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.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아동을 보면서 오늘은 상태가 어떤지, 어제랑은 어떻게 다른지, 뇌파 기반 스트레스 측정 기술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쉽게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량의 다양한 노이즈 환경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발화 있을 때 그 각각의 음성을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오랜만이야. 아, 스트레스 반가워요. 오랜만이에요. 상담을 진행할 때 말수가 적거나 목소리가 작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술을 통해서 상담사분들이 좀 더 온전히 상담에 집중해서 저희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우리 세 번째 만나는 거네. 이거 하나 꼭 구해볼까? 어때? 한 주간 잘 지냈어? 네. 생각나는 거,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니 혹시? 거북이 밥도 동생이랑 같이 주고 동생이랑 새벽에 놀았어요. 아, 그랬구나.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민혁이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? 동생이 잘못했는데 저까지 혼낼 때. 그럴 때 민혁이는 어떻게 해? 그래도 잘 참아요. 선생님이랑 쌍둥이별에 민혁이 닮은 친구 산다는 곳 한번 같이 가볼래? 네. 자, 저기 봐봐. 사는 너의 쌍둥이야. 그동안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?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다. 우주의 수많은 별 대부분은 너랑 나처럼 쌍둥이로 태어난대.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야. 슬픈 일이 생기거나 내가 보고 싶어지면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아. 그게 내가 있는 쌍둥이 별이야. 이번에 동생이랑 또 같이 와도 돼요? 그럼 너가 원하면 다음번에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올 수 있어. 저기 하늘에 별 좀 봐. 와, 별 많다. 와, 저기 어딘가 쌍둥이 별도 있겠지? 네.